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교복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와이스의 나연이인데요. 나연이는 교복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로 유명한데요. 교복을 입을 나이가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교복을 입은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팬들은 교복이 마치 자신의 옷처럼 잘 어울린다며, 데뷔했을 때가 21살이었지만 그때도 고등학생 같았다며 나연 언니는 최고라며 교복을 입은 나연이를 극찬했는데요. 교복이 어떤 옷보다 잘 어울리는 원스들의 사랑스러운 토끼선녀 나연이 화이팅! 두 번째는 엑소의 세훈이인데요. 세훈이도 교복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인데요. 팬들은 교복을 입은 세훈이를 보며 세상 다 살았다며 완전 미쳤다고 했습니다. 모든 옷이 잘 어울리지만 세훈이가 교복을 입으면 찰떡 중에 찰떡이라며 매번 세훈이의 교복을 입은 모습을 기다리는 팬들도 있는데요. 어떤 교복을 입어도 개존잘이라며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고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했는데요. 교복 모델로도 넘나 유명했던 엑소엘의 귀여운 율리스 세훈이 화이팅! 세 번째는 워너원의 배진영인데요. 진영이는 교복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 1위에 뽑혔는데요. 리라아트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평소에 리라 프린스로 불렸던 진영이는 팬들 사이에서 최강의 교복으로 통합니다. 아이비클럽 교복 모델까지 잘 소화했었고 작은 얼굴에 미소년 이미지를 풍기는 진영이에게 팬들은 완전 열광했었는데요. 바람직한 교복 패션을 통해 팬들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는 워너블의 영원한 배챙이 진영이 화이팅! 네 번째는 BTOB의 이면식인데요. 현식이도 교복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교복을 입으니까 학교 가고 싶다는 현식 선배의 말에 팬들은 다시 가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것 같다며 현식이의 교복 입은 모습을 찬양했습니다. 팬들은 평소에도 셔츠를 즐겨 입어서인지 깔끔한 교복 느낌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며 현식 선배의 빵 셔츠를 평생 하고 싶다며 학생회장 선거에 나오면 바로 찍겠다고 했는데요. 학교에 이런 선배가 있다면 방학도 없이 매일 보러 가겠다는 멜로디의 영원한 임선배 현식이 화이팅! 다섯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인데요. 정국이도 교복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유명한 아이돌인데요. 팬들은 정국이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며 현실에서 저런 고딩을 찾기 힘들다며 교복마저 패션으로 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정국이는 마치 교복을 위해 태어난 것 같다며 팬들은 숨이 멎을 것 같다며 정국이의 청순한 존재력에 박수를 보냈는데요. 3년 동안 교복 브랜드의 모델을 했고 교복을 박제해야 한다고 국민 청원까지 필요하다고 말할 만큼 교복이 너무나 찰떡인 아미들의 사랑스러운 전시걸 정국이 화이팅! 여섯 번째는 여자친구인데요. 여자친구는 멤버 전원이 교복이 잘 어울리는데요. 활동마저 스쿨룩으로 했을 정도로 다양한 교복을 잘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뛰어난 활약 덕분에 교복 모델로도 활동했는데요. 팬들은 여자친구가 교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 백전백승이라며 어떤 그룹이 와도 교복만큼은 최고라고 인정했습니다. 여자친구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교복이 입고 싶어지는 버디들의 귀여운 여친이 여자친구 화이팅! 일곱 번째는 세븐틴의 원우인데요. 원우도 교복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이돌인데요. 팬들 중에서는 원우의 교복잘만 구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원우의 교복 매력은 유명합니다. 교복 모델로 활동하며 교복핏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고 지적인 매력이 있어서 더욱 교복이 잘 어울리는데요. 치명적일 만큼 중독성이 있어서 원우가 교복을 계속 입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캐럿들의 사랑스러운 복덩어리 원우 화이팅! 여덟 번째는 레드벨벳의 예림인데요. 예림이도 교복이 잘 어울리는 멤버로 빠질 수 없는데요. 팬들은 예림이가 교복을 입으면 사기라며 내가 입으면 존멋인데 예림이가 입으면 존예리라며 사람이 이렇게 애기같이 귀여울 수 있냐며 교복 입은 예림이의 청순함을 극찬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교복 입고 출근하는 예림이의 사진이 유명한데요. 전국의 여중 여고생들을 부럽게 만든 레벨업의 귀여운 러블님 예림이 화이팅! 아홉 번째는 마마무의 문별인데요. 문별이도 교복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문별이의 교복을 본 팬들은 진짜 미쳤다며 아드공 때문에 입은 교복을 보며 몇 년 전 교복인데도 넘나 찰떡이라며 문별이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맛에 마마무 덕질을 한다며 매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감동이라고 했는데요. 무무들의 사랑스러운 문엠찌 문별이 화이팅! 열 번째는 아이즈원의 조유리인데요. 유리야말로 교복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 중 한 명인데요. 교복을 입은 유리는 청순한 햄찌 같다며 팬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교복이 잘 어울리는 거냐며 예쁘고 귀엽고 청순하고 유리가 다 한다며 그저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교복 입은 모습이 이토록 아름답고 멋진데 중퇴하는 바람에 더 보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은 위즈원의 귀여운 햄찌율 유리 화이팅! 지금까지 교복이 잘 어울리는 아이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쭈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